학력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사회 전반에 불어오는 고졸 열풍. 그 전반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인 로봇 분야 산업. 21세기 로봇 산업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곳이 있다. 오늘은 전국 유일의 로봇 산업 수요 맞춤형 특수 목적고인 서울 로봇 고등학교를 소개한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양상협입니다. 아, 프로그램이. 아,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방정맞은 오프닝을 했냐면요.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이 바로 서울 로봇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로봇 고등학교,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시죠? 어떤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네. 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죄송한데 혹시 교장 선생님실이 어디죠? 아, 저쪽입니다. 아, 저쪽입니까? 네. 저쪽이라고, 저쪽.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바로 교장 선생님 방이신가 봅니다. 제가 노크를. 아, 이쪽 오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봇생입니다. 아, 저 개그맨 양상협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그 로봇을 좋아하는 그 매니아들층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학교를 지원해서 들어온 애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일반 학생들도 들어와서 예. 여기 와서 이제 로봇을 배운 애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이 국가 우리 핵심 성장 산업으로 이제 클 거라는 그런 기대하에 애들이 여기서 로봇 기술을 배워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일부 진학도 하고 있지만 취업, 로봇 관련되는 기업 쪽에 취업을 하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변화는 내년부터 예. 그 이 학교가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내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또 바뀝니다. 계획이 새로운 계획으로 바뀌는데 내년 3월부터는 내년 3월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 체제가 이어가는 재학생도 있고 또 새로운 또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마이스터 교육을 받는 애들도 있고 그런 학교로 변화가 됩니다. 학교에는 어떤 과들이 있나요? 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 예, 특성화 네. 고등학교로서 E로봇과, 지능형 로봇과, 홈 로봇과, 또 항공 로봇과, 인테리어 디자인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과들이 이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산업 맞춤형 그 코스로다가, 이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술 특성이 있으면은 그 기술에 맞춰서 코스로 아예 아주 잘게 짜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장 적응형 또는 산업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5개 과가 있지만 내년에는 1개 과로 첨단 로봇과 한 과로 뭉뚱그려서 실질적으로 시장 수요에 맞춤형 이런 과로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또 상도 엄청나게 받았다는데 거기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로봇 경진대회 이런 데는 우리 친구들이 나가면은 거의 뭐 우수한 성적으로 다 입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최근에 기능 경기 대회가 이제 지방 경기 대회가 있고 전국 대회가 있고 세계 대회가 있고 이런데 좀 최근에 이루어진 서울 지역 그 기능 경기 대회에서 모바일 로보틱스 분야에 우리 친구들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금, 은, 동상을 다 하고 뭐 아유 상위권은 저희 애들이 휩쓸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은 이제 끝인 게 아니라, 지방 경기대회에서 9월 달에 전국 경기대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금메달을 우리 애들이 획득을 하게 되면은, 세계대회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연결을 갖게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상도 많이 받고 대단한데요. 과연 어떤 인재들이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 보실까요?